같은 경우도 막잘 못하지만 일본 갔을 때 일본어를 막 혼자 아~ 막 했어요.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. 그래서 네네네. 나가면 밥 먹고 나가면서 계속 이타다키마스! 이타다키마스 했거든요. 나가면서. 몰랐어. 잘 먹겠습니다였던 거예요. 잘 먹습니다. 근데 헷갈려서. 근데 나는 막 했어. 아,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러다 보면 늘지 않아요? 이제는 절대 안 까먹어요. 이제 만약에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말 조금 딱 이제 부끄러워 보니까 말 못했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사니까 말 일단 먼저 하고 이제 멤버들이 고쳐줘요. 아. 근데 저거는 성격이에요. 성격이 맞아요, 좋으니까 맞아요, 붙임성이 맞아요, 좋으니까 맞아요, 자꾸 이렇게 맞아요. 말하면서 느는 거예요. 엘키 형도 좀 한국말 엄청 잘하는데. 엄청 잘하죠. 완전 잘하죠. 전 활동하면서 늘었어요. 활동하면서. 네, 인터뷰도 많이 하고. 근데 저도 헷갈릴 때 되게 많아요. 저는 언니보다 더 심해요, 심지어. 왜냐면 가끔 저는 중국어 하고 광동어 하고 한국어도 하는데 그렇죠. 근데 중국어 하고 한국어 가끔 비슷한 그런 발음 있어요. 아, 네. 그러면 엄청 헷갈리고 그리고 리액션 할 때 제일 쉽게 막 헷갈려지고 그래요. 아, 아니, 지금 놀란 게 지금 말 너무 잘해가지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지금. 네, 아, 너무 놀랐어요.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.